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500명 감사 영상 찍기로 하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유튜브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2월이 지나면 1년이 다 돼가네요. 제가 스토리텔링 또 교류분석 심리관련한 이야기 그다음에 책 읽는 마음과 또 맛있는 그 음식을 먹으면 이제 또 먹방 같은 것도 찍었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중요한 것은 제 영상 하나하나를 보고 누군가 위로를 받는다면 저는 영상을 찍는 보람이고 의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다녀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년이 다 되는 시점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직장생활과 또 이거 병행하다 보니까 많이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2월에는 집중적으로 제가 실시간 방송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많은 유튜버 친구들 그런 분들과 도움을 주셔서 제가 500명 감사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갈 건데요. 2020년 여러분들도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열심히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고 듣고 힐링되는 그런 영상을 찍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많은 그 사이버 세계에서 친구분들이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그 사이버 세계 속에서 또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저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모아져서 우리의 그 인생 스토리가 행복한 인생 스토리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여나도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있다면 제 영상을 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우리가 보호할 대상이라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로부터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받은 상처들 다 우리 마음에서 다 이렇게 흘러보내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500명 감사 영상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마음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2020년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